내용할 때는 녹화를 해서 그 녹화 올린 거 봤죠? 그 사이트 해놓은 거. 그러니까 그거 본 사람 녹화 뜬거 다시,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찾아서 보시고, 예, 다시. 어차피 그건 선택적인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강의 끝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나 이틀이 지나도 안 올라가면 내가 깜빡한 거니까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내용 들어갈 때 혹시나 내가 어차피 지금 요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기록 중으로 뜨잖아요.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할때안 하고 있으면 얘기 좀 해주고 기록하라고. 자, 이게 질문 들어온 게 이거 여러 분야에서 수학이 사용되고 있다. 여러 분야가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죠, 수학이. 수학이 사용이 안 되는 분야는 없고요. 예. 그게 이제 표현이 된, 그, 여러분들이 아는 수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인 거지. 수학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좀더 많이 사용되고 적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해하라고 하면 특정 분야의 수학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특정 분야의 지식이 수학, 특정 분야의 수학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기보다, 예. 이거는, 창이 어딨지? 아, 저 있구나. 예. 그래도, 예, 질문한 사람 얼굴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 그래서, 이 특정 분야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수학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있는데 그거에서 수학에서는 특정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하는 그 정도면 된 거고 거기서 그쪽에서 이 적용될 때 거기에서 좀더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특정 분야의 수학 지식이라기보다는 그쪽 분야에서 이제 다루는 수학적 도구들 그뭐몇 가지를 이제 습득하면 되고, 그거를 이제 습득한다기보다, 그거는 이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냥 혼자서 이렇게 소화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대학 수학에서 배우는,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까지를, 좀 마스터가 돼야, 예.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화를 할수 있는지, 자기 혼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일일이 따로 배우고, 이런 거는 그, 뭐, 한두 것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공부 자체를 못하는 거고, 왜냐면 대학 이상의 그 전문 분야에서 이제 공부라는 거는 개인이 각자 알아서 이제 필요한 것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혼자서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배운다는 것 자체는 불가한 일이고, 그거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얘기인 거고, 여러분들 일단 대학교 왔으면 대학교 이상의 이제 대학생 이상의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혼자서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하고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들만 교수들이나 선배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이 완성시키는 그 작업인 거고 뭐든지 혼자서 다할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이상은. 예. 그런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제반 지식, 전반적인 수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닦여 있으면 혼자서 이렇게 소화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지. 예, 혼자서 이제 다 웬만큼 소화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수학적 제반 지식이 없으면, 아무래도 혼자서 소화하기가 좀 많이 껄끄럽고 힘들지. 안 되는 건 아니나. 그래서, 근데 뭐 요즘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워낙 잘돼 있고 해서, 그런, 특히나 이제 그 유튜브 볼때 제발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구글링 할때 제발 한국말로 검색하지 마세요. 예, 한국말로 검색하면 지극히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지극히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지극히 설명, 그러니까 유튜브 내용들이나 지극히 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왜냐면 뭐 72억 인구 중에, 예, 그죠?
이 한국인은 기껏 해봐야 그저 5천 명밖에 안 되니까 뭐그 사람들 중에서 다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네들이 뽑아내는 지식이라는 게 예, 당연히 그 쪽수에서 밀리잖아. 그러니까 뭐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할때 구글링도 마찬가지고 예, 요즘에 구글링 해서 안 나오는 거 없어요. 다 나와. 예. 여러분들 개인 신상까지도 털수 있어요. 구글링 해가지고. 예. 옛날에는 한때 많이 했던 거지.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던 건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어로, 예, 요즘에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면 다 나오거든요. 다 웬만한 정보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전공자 수준의 지식까지 다 나와요. 예, 요즘에 구글링 또는 유튜브도 워낙 잘돼 있어서 전공 수준에서 그쪽 분야의 전공 수준에서 그 직접 그 다이렉트로 써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다 영상들이 만들어져서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그 뭐냐면 분자 생물학 쪽에 그쪽에 이제 분석 이런 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쪽이 하는데 그건 뭐나 정보 뭐 없지. 근데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설명 다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그쪽에 해서 관련해서 코딩하고 뭐 이런 그런 거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R, 파이썬, 뭐, 그 리눅스 서버, 뭐, 이렇게 다 다루거든요. 그건 나 배워본 적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나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요. 예. 한다고. 따로 배워본 적 없어요. 나 프로그램을 따로 배워본 적도 없고, 예. 그렇지만 다 해. 내가 프로그램 웬만한 건다 다루거든. 예. 뭐, 수학, 메이플, 매트랩, 뭐, SPSS, SAS, 뭐, 웬만한 거 다, 어피스텔해요. 프로그램들이는 게 다. 예, 언어라는 게. 컴퓨터라는 게 뻔하니까, 예. 뭐, 예. C++ 기반에 이렇게 되는 거라서. 다 그렇거든요. 그냥 맨땅에 헤딩해서 이렇게 영상들이나 뭐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요. 예.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나 요즘에 뭐 딥러닝도 막 건드리고 있는데 그냥 해요. 근데 딥러닝 배워본 적 없거든요. 그냥 해. 하고 뭐, 이 영상도 이렇게 보고 딥러닝 관련해가지고는 저기 옥스퍼드랑 저 그쪽에 영상이 좀 괜찮더라고. 그러고 그 뭐지 그 MIT 예. 그쪽에서 하는 강의 영상들 이런 게 괜찮더라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보면서 왜 이렇게 해? 그냥 하면 돼. 예.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 되면 왜냐면 여러분들 영어도 좀더 되고 그죠? 기본적으로 이해력도 다 되고 그래 그거 되니까 다 대학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 어렵지 않아요. 예. 좀더뭐 이제 수학적 지식이 있으면 그래서 그거는 있어요. 뭐냐면 과학도들이나 보통 이제 그 상공 계열이나 이런 쪽에 특히나 예, 수학을 좀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그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학부를 수학과를 많이 나와요. 수학과를. 예. 그 매스매스틱스를 그러니까 메이저로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석사나 박사 과정, 그러니까 graduate 다한 그 이후 과정으로 그래서 석사나 박사 쪽을 이제 자기가 하려는 뭐 경제, 경영 아니면 뭐 공학 이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잘 되고 그 효용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그 학부 과정에서의 어떤 기본 제반 지식을 다지면 거의 무적이지.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쪽 전공으로 이렇게 가면. 왜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이렇게 하거나 할 때도 보면 그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그 전공학과에서도 수학적인 것들 이렇게 그쪽 분야의 수학적인 것들을 또 교수님들 또 가르쳐 주잖아. 전공 과목들 중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수학적인 게 깔려 있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깊이까지 하고 이해력도 훨씬 더 좋아지고 응용하는데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수학을 좀 많이 쓰는 분야에는 그렇게 많이 해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 애들은 예, 수학적인 역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좀더더그 학술적으로도 더 뛰어나고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수학을 좀 많이 쓰는 분야들은 그러니까 수학과 학부에서 배우는 것들의 기본적인 과목들은 들어두면 전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참고로 교양으로라도 전공 과목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교양으로, 그러니까 탁과 전공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학점이 잘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든지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거 들으면 좋아요. 예. 처음에는 달랄라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네,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이 생각이 있으면, 차이점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학부 때 교양으로라도 좀 들어놓으면 확실히 좀 도움이, 훨씬 더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수학적인 기본 베이스가 탄탄하니까 뭐 이쪽 딥러닝이고 뭐고 이렇게 건드렸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여기에 막 내가 배웠던 수학적인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막 실상에 쓰는 거니까 많이 그렇긴 한데 뭐 기본적인 수학적 베이스가 탄탄하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아 이렇게 조금만 공부하면 이렇게 이해되고 이해되고 이런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어요. 수학적 베이스가 탄탄하면. 예. 외적인 걸로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하고, 예. 요건 계속 띄워놓을게요. 중간에도 뭐 이렇게 궁금하거나 할 말이 있으면 여기다 책씩 남겨주시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할 거. 발표할 사람, 발표라기보다, 예, 자기 거 얘기할 사람, 왜, 뭐, 선영이, 왜 꺼? 내 꺼? 막, 예. 뭐, 할 말이 있는 거야? 뭐, 자기 거 얘기해 볼 사람? 화면은 내가 얼마나 띄워줄 수 있어요? 제가 띄워도 되고. 예, 자기 거 띄우면 돼요. 지금 승호가 공유하면 돼요. 자기가. 한번 해봐요. 옵션에 해서 그 공유 그거 누르면 될 텐데 안 되나? 아니 내가 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럼 승우 거 찾아서 띄워줄까? 잠시만. 자기 거 맞죠? 마이크 좀 켭시다 승우. 네, 알겠습니다. 아, 예. 네. 네,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 이번 차시에 강의는 수학보다는 자연과학의 발달 사에 더욱더 가까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이번 강의에서 제기됐던 의문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양의 사원서로는 땅, 물, 불, 공기가 있으며 어떤 철학자들은 5번째 원소가 있다고 주장하였죠. 그리고 동양의 오원소, 그러니까 음양오행으로는 불, 물, 나무, 금속, 땅, 다시 말해 화수목금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오원소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 동양의 오원소는 상호작용을 하는데 목은 토에게, 토는 수에게, 수는 화에게, 화는 금에게, 금은 목에게 상성열의를 가지며 목은 금에게, 금은 화에게, 화는 수에게, 수는 토에게, 그리고 또다시 토는 목에게 상성우위를 가집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화된 원소를 어떻게 형태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학적인 의문이 생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평면 혹은 입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면과 입체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로는 정사각형과 정다면체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정사각형과 정다면체는 각 모서리가 전부 동일한 길이를 가진 도형입니다. 하지만 일단 정사각형은 수가 무한히 많지만 정다면체는 5개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체의 한 콕지점을 둘러싼 면의 개수가 2개 이하이거나 내각의 합이 360도 이상이면 이체의 정다면체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의 그러므로 삼각형의 내각은 60도이므로 만들 수 있는 정
다면지는 각각 한 꼭지점에 둘러싸인 삼각형이 3개, 4개, 5개인 정다면체이며 네 각이 90도인 사각형의 경우 정다면체는 한 꼭지점에 네 각이 사각형이 3개 보인 다면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각형은 네 각이 108도이므로 오각형 역시 한 꼭지점에 둘러싸인 면의 개수가 3개인 정다면체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자는 4대 원소인 불, 흙, 공기, 물을 각각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그리고 정20면체를 형상화하였으며 다섯 번째 존재인 우주 그 자체를 정20면체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사면체는 한 꼭지점에 삼각형이 3개 모인 정사면체이며 정육면체는 한 꼭지점에 사각형이 3개 모인 정사면체. 그리고 정팔면체는 한 꼭지점에 삼각형이 4개 보인 정다면체이며 정20면체는 한 꼭지점에 삼각형이 5개 보인 정다면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12면체는 한 꼭지점에 오각형이 3개 보인 정다면체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의 이 질문에 대한 추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름다움을 탐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본 강의는 없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든 것 외에도 정사각형을 깎거나 앞서 고대 철학자들이 정다면체를 붙이거나 합쳐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었듯이 정다면체를 깎아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 수 없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다양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를 재구축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의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는 아르키데메스의 다면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맨 처음에 발견 이후 한동안 잊혀졌으나 16세기 케플러에 의해서 재발견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정다면체를 깎아서 만든 아르키데메스의 다면체는 총 13개가 존재하며, 또한 정다면체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면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만 이루어져 있던 정사면체와는 다르게 육각형과 팔각형도 정사면체의 면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근데 저기 그 방향성을 조금 그 레포트의 방향성 조금 네. 이 다르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레포트의 방향성은 이게 네. 그 내용 요약을 하라는 게주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승호는 이제 내용 요약하고 뭐 이제 좀 찾아봐서 이제 이 정리를 했는데 네. 이런 그 외형적인 단편적인 지식을 나는 이제 정리하라고 레포트를 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네. 느끼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기의 생각을 여기에 서서 정리해서 제출하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아, 남이 네. 해놓은 그런 결과들이나 그런 거 해서 취합해서 정리해서 그걸 제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생은 했는데 핀트는 내가 원하는 이 방향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각성은 이가 그 시선은 이런 어떤 정보들을 취합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이 강좌를 하면서 이 교재를 하고 이 내용을 다루는 주 목적은 이런 동양사연서 원소설 이런 것들과 정다면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부될 수 있고 그러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 도구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수단인 거고 그냥 도구들일 뿐이고 실제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성은 요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서 느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좀 해보고 싶은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레포트 할 때는 방향성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고생은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아니에요. 죄송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방향성이 이제 이
예,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바라는 방향성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 그죠? 그래서 그러고 이 저기 요 내용 이제 설명할 때도 이거 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던 거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한 꼭지씩 뭐 이렇게 잡아서 설명해도 물론 다 설명해도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과 그런 것들을 논의해보고 토의해보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취지를 조금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그런 취지에서 왜냐면 이거는 지금 계속하면서 좀 다듬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다좀 비슷할 거니까. 예, 다른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예, 그죠? 승우는 이거 하면서 좀 이렇게 뭐가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것들 중에, 이 내용들 중에? 정사각형을 우리가 만드는 정사각형이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네. 그것들이 합쳐져서 도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었긴 했는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본건 없어요. 좀더 이렇게 이거 하면서 어떤 거 하나는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봤다거나 좀더 시간을 좀 걸렸다거나 생각해 볼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더 투자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오래 했다거나 뭐에 대해서 아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봤다던가 뭐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아니요, 있으면 얘기하면. 아니요, 있긴 있는데 그게 좀 생각이 안 납니다. 좀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그러면 연지? 나와라, 연지. 네. 연지. 연지 좀 설명 한번 해봅시다. 저는 아이고, 일단 동양이랑 서양에서 주장했던 그 원소설의 차이에 대해서 앞부분에 생각을 얘기했고, 뒤에는 이제 세상을 도형으로 형상화한다면 어떻게 형상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해봤어요. 예, 그 세상 만물을 도형으로 형상화 해보자 요렇게 했는데 요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봐 요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생각한 걸 이렇게 정리한 걸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일단 물을 정사년제로 이제 나타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정사년제가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정사년체들끼리 모였을 때, 좀 자유롭게 형태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 물을 정사년체로 한번 나타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 액체 다음에는 기체로, 공기는 이제, 안정적으로 빈틈없이 공간을 메우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뭉칠 수 있는 게 정육면체라고 생각해서 정육면체를 예로 들었고, 네. 이두 가지가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액체, 물이랑 정사면체랑 매치업을 시킨 거죠. 네. 네, 그렇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 액체 물이랑 정사면체를 매치업 시킨 이유가 어떤 부분이 좀 닮아서 어떤 특징이 좀 예. 물은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이제 네. 바람보다는 살짝 느릿느릿한 느낌이 있잖아요. 바람보다는 좀 그쵸 좀 무겁지 예, 헤비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빠르게 돌아가기보다는 당연체처럼 조금 삐걱덕거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쌓아서 이렇게 한다면 빈틈없이 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사님체를 골라봤어요. 그러니까 정사면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모양적 특징을 봤을 때 정사면체가 가지고 있는 게 예, 좀더 이렇게 무겁다. 그러니까 무겁다는 게 저중심 설계, 이제 바닥에 이렇게 그죠? 바닥 쪽이 이제 면적이 넓고 이렇게 해서 저중심 설계가 이렇게 돼서 공기보다는 좀 무겁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형태가 자유롭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그런 것들, 정사면체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붙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예, 다양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죠? 예. 그죠? 역으로 이렇게 그렇게, 예. 오케이.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유롭고 조금은 좀덜 부드럽게 움직인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던 게, 뭐였냐면 공기 네. 정육면체 이거는 이유가 공간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도형이 정육면체라고 아 공간을 빈틈없이 공간을 채운다 아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데 공간들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정육면체다. 예.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공기를 이제 공간으로 이렇게 예. 매치를 시킨 거고, 그죠? 대치를 시킨 거고. 그래서 공기가 이제 공간이라고 봤을 때그 공간들을 정육면체로 하면 빈틈없이 메꿀 수 있어서 공기를 정육면체라 같이 예. 결부를 시켰다. 그러면 공기의 특성이 공간의 특성이랑 같다. 공간의 특성이랑 같다. 공기의 특성이. 그리고 정육면체가 그 어떤 그 공간을 예, 채워준다. 빈틈없이. 그래서 그 공간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정육면체가 예, 공기랑 예, 연계성이 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 요 안정적이라는 말은 조금 어떤 그거예요?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물 같은 경우에는 바람 같은 게 휘날리면 찰랑거리다가 예, 그렇죠. 계속 한번 조금이라도 작용하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예. 그에 비해서 바람이 아니라 이제 공기 같은 거는 나름 좀 정적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 공기가 좀 정적이다. 공기의 특징이 좀 정적이다. 예. 잠깐 흐트러져도 바로 아, 그런 측면에서 공기라는 게, 예.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항상 일정하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그 평형상태라기보다는 좀 그렇게 예, 항상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볼때 안정적이다. 예, 충분히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오케이. 할 때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다들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예. 이건 뭐야? 윤희? 나와라, 윤희. 윤희 어디 갔지? 네. 네. 아, 여기 하는데. 저는 예. 인간도형의 정답은체가 5개뿐인 네. 이유를 처음에 생각해보고, 예. 그다음에 고대 서양과 동양에서 왜 원소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고, 아, 마지막으로는 예, 제가 잠깐만, 잠깐만, 생각하는 잠깐만. 예, 그, 이거 할 때, 네. 얘기할 때, 그렇게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다 설명 안 해도 돼요. 그 써머리 안 해도 되고, 그냥 이것들 중에, 이 자기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다거나 좀 내가 흥미로웠다거나 이제 그한 꼭지나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좀 인상 깊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생각을 좀 오래 했다던 거라든지 뭐 궁금한 거라든지 오케이? 그냥 그래서 좀 편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좀 구체적으로 이 생각을 해본 것들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듣고 싶은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거는 왜냐면 읽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어차피 이거 업로드 다 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 내가 생각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고대 동서양의 원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왜 생겼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본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먼저, 고대 동서양에서는 모두 흙과 물, 불을 가졌는데, 원소로. 근데 저는 그 이유를, 흙과 물과 불이 모두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필요한 것이라서 원소로 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배달을 시키면 음식이 바로바로 오지만 옛날에는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조리를 직접 다 해야 되고 씻는 것도 다 씻어야 돼서 동서양 모두 먹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생존에. 그래서 저는 공통 원소를 물, 불, 흙을 가진다고 생각했고, 서양에서만 바람을 가지는 이유는 동양에서와는 다르게 서양에는 이제 고대 그리스 지역에 많은 폴리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중해에서 싸움을 하려면 지금처럼 전기 동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바람을 잘 이용을 해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바람, 즉 공기를 원소에 넣었다고 생각했고, 동양에서 나무와 금을 왜 넣었을까를 전 처음에 생각을 잘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양에서 이제 옛날부터 산 속에 들어가서 수양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산 속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보이는 나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고, 그리고 동양에는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그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나무라고 생각했고, 금은 나무와는 반대로 생명력이 없는 무기물을 대표하는 것이라서 원소에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그럴듯한데? 예. 서양에서 이 공기에 대해서 오, 지중해 그죠? 아, 그걸 할때 항해 그죠? 그걸 할때 공기의 이 그죠? 그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바다와 인접해 있고 이러면 확실히 바람이라는 그러니까 공기라는 게 굉장히 소중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의 중요성을 예, 뼈저리게 느껴서 그래서 그것들이 예,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이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제 주로 이산 속에서 이렇게 그죠? 이 그죠?
우리나라는 뭐 70%가 산이니까. 그래서 예. 그 속에서 주로 이제 나 보는 것들이 나무고 뭐 전부 다 나무잖아요, 숲은. 그리고 그것들과 실제적으로 그 쇠. 예. 쇠 같은 경우는 그 금도끼, 은도끼 뭐 이런 거 그죠? 도끼같이 예, 그런 측면에서 봐도 그죠? 뭐 나무하고 예, 그거를 이렇게 또 예, 다루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양에서는 나무와 쇠붙이들 이제 광물들을 집어넣은 것 같다. 뭐 신선해. 아, 그럴듯해요. 오, 생각 좀 오래 해봤나 본데. 예. 그죠. 좋아요, 좋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이렇게 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그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가는 거죠. 예. 뭐 이것이 이제 진짜 수학을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 계속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것들이 이제 진정 수학적인, 예, 부분들이라. 예, 좋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근데 나는 그, 유니크 보면서, 예, 딱 그랬던 게 뭐냐면, 밑에 나 이게 있어서 나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요 밑에 이거 동그라미 두개 있고 요 부분 무슨 내용이에요? 조금 설명해 줄수 있어요? 나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아까 볼 때. 저는 네. 지구를 나타낼 때 약간 두루마리 휴지 모양을 지구로 대표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먼저 지구라는 게 어떤 이미지인가를 떠올려봤을 때, 네. 처음에 저는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네모도 주변에 보면 다 네모니까 이거를 예. 지구를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뭔가 삭막한 느낌이 들어서 네. 그것은 안 하기로 했고, 예.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루마리 휴지 모양이 뭔가 지구를 대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 먼저 사람들이 사는 곳은 그 두루마리 휴지, 그러니까 원기둥의 옆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기둥의 옆면에서만 사니까 그냥 처음 출발의 지점에서 옆면에 따라 돌면 다시 그 옆면에 도착할 수는 있지만 위로는 갈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옆면에 있는 것만 볼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자신이 볼수 있는 것만 볼수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것은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기둥의 윗면과 윗면은 동그란 모양인데, 이것이 사실은 지구가 둥글고 약간 저는 자연이 약간 둥글둥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윗면과 아랫면이 둥글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지구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옆면에서만 사니까 실제 모습을 보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중간에 두루마리 휴지에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실제 지구를 파괴함으로써 이 동그란 부분에 구멍이 생겼지만 사람들이 옆면에서만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멍이 있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 멋진데? 무슨 학과야? 수의학과?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생각의 발상 자체가, 예, 오, 뭐냐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은 지구 둥근 구, 거의 구에 가까워요. 거의 완벽한 구에 가까운데 그 평행도가 거의 예, 거의 예, 구에 가까운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실제의 모양과 우리 인식하는 모양의 차이에 대해서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모양은 실제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 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옆면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옆면에서 구형에서 원기둥의 옆면에서만 이렇게 살기 때문에 거기서 볼수 있는 거는 요거.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볼수 있는 거는 이거나 이건 안 보인단 말이지. 휘어진 거는. 지금 보이나? 예. 이 휘어진 건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볼수 있는 건 이렇게 직선적인 이런 것들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 옆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고관념 자체가 그러니까 직선적이지. 그러니까 다면적이지 못하고. 예. 그래서 직선적이면서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예.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이 사이에 이제 구멍, 뚫린 구멍. 예. 이 구멍은 뭐냐면 예, 분명히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밖에서 여기 있기 때문에 인식은 하지 못해. 그렇지만 여기는 뚫려 있다. 그래서 자연이 이제 계속 파괴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요 인식 체계 자체가 그리고 원래 이 구형이라서 둥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왜? 옆에서 보니까 그게 이제 직선으로만 보이고 예, 평면으로만 보이는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위에서 볼 때는 그건데 위에서 보지를 못하고 옆에서 보니까 그 둥글다는 걸 전혀 인식도 못할 뿐더러 이해하지도 못, 예, 인식할 수가 없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 예, 굉장히 설득력인데, 예,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예, 이걸로 그러니까 두루마리 휴지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인식 체계로서의 지구를 설명하는 거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이 그죠? 오, 좋아요. 아주 좋아. 역시 내가 궁금하길 잘했네. 아, 이런 거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 나서서. 그죠? 내가 안 시켜도. 좋아요. 이렇게 보면서 나좀 이제 내가 좀 궁금하면 질문. 그러니까 자기가 할말 있으면 뭐야? 아, 예. 그 급한 볼 있으면 잠시 꺼도 돼요. 얘는. 미안해요. 빨리 못 봐서. 뭐가? 이 사람? 네, 그 장. 그 마이크 선생님 노래. 꺼주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할말 있는 사람 마이크 하시고, 예, 마이크 꺼주세요. 예, 방해가 된답니다. 여기 무슨 이런 얘기가 나죠? 상현이, 상현이 나와라. 네. 네. 나 이게 좀 궁금하네. 여기 얘기. 뭐 무슨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네. 뭐 다른 것도 얘기해도 되는데 난 요거 좀 궁금해요. 다른 얘기도 해도 되고 자기. 네. 그러니까 2-6번에 적어 놓은 것처럼 세계를 신 없이 설명하는 게 과학적 사유의 출발이라 할때 조물주의 존재를 요청하는 것은 신화적 사유로 퇴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글을 보고 제가 떠올렸던 말인데, 생각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할수록, 예를 들면,
물의 수소와 산소의 뭐 합성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뭔가 일관되게 정돈돼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점점 신을 믿게 되는 모순, 어찌 보면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적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과학자 중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플라톤 역시 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데미우르구스라는 조물주의 개념을 도입해서 세상을 설명하려 했고, 그리고 무신론자는 과학을 믿는데 과학자는 신을 믿는 지금의 현상이 좀 어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 내용 중에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번 주 주제 중에? 그 플라톤의 도형에 대해서 나올 때 찾다가 예, 이제 검색하다가 이제 찾아보다가 나온 거예요? 찾은 거예요? 아니요, 그 교재에 이 문구가 있어요. 그 아. 신화적 사유로 퇴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문장을 보고 아, 제가 예. 떠올렸던 생각이라서. 네, 그래서 조금 찾아봤다? 아니면 그 문장을 보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장을 보고 네. 제가 밑에 이 생각 적은 첫 문장대로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생각을 토대로 이제 네. 점점 이제 그더 덧붙여 나간 거죠. 제가 생각하고 또몇 개는 좀더 알아보고 하면서. 요거 이제 뭐 첨언을 좀 하자면, 네. 이거는 그 실제 저기 조물주 뭐 요거는 요때 당시의 입장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이제 부정하고,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만 이렇게 과학적 사유로만 이렇게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잘안 되고, 결국은 그래 신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간이 아닌 어떤 그런 무소불위의 어떤 굉장히 능력자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이걸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예, 그래서 이제 신을 존재를 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거는 요때 당시의 얘기인 거고, 실제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계속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다 해결이 아니고 확인이 되지, 사실인 걸로 판명이 되고, 이렇게 돼서 뭐 그때 당시에 했던 이런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파면할수록 이 유신론자, 무신론자, 이거는 딱 그때 당시의 얘기인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설명이 가능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건 그런 맞죠. 어떤 조물주의 존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필요성 뭐 이런 것들도 예, 전혀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그 나오는 것 중에 얘기 중에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그 과학이라는 게 신의 존재를 빼고 신의 존재 없이 설명하는 게 과학적 사유의 출발이라는 이 전제 자체가 엉터리인 거예요. 이 데미 오르고스 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적 사유의 출발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걸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 자체는 없어요. 그런 전제 자체는 원래 없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실험에 입각해서 예, 그 증명에 입각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가다가 뭐 신이 필요하면 들어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신 자체를 부정해놓고 시작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때 당시의 어떤 시대상이나 세계상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신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왜냐면 그 고대는 항상 신이 우선이었어요. 신 없이는 어떤 세상이 없다고, 모든 것은 신이 존재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신에 대해서 뭔가 언급하는 것 자체도 신성 모독이었고, 뭐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존재,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환경적인 측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
실제 이제 과학적 사유 출발은 그거는 아닌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냐면 자연과학의 출발 자체가, 왜냐면 워낙 모든 것을 신의 어떤 그걸로만 다 설명을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반대급부로서 이제 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것이 이 과학적 사유 출발이라는 거나 대전제는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엄격하게 하면 이거는 번역이 하면서 약간 오류가 있는 건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얘기예요. 요게 예, 말 자체가. 그래서 혹시나 예, 요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정정하고, 알겠죠? 뭐 그런 거고, 지금 그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그 중세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고대 중세로부터 이렇게 쭉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는 역사의 이 단편적인 예, 그거 중에 하나라서 예. 아, 이 부분들 혹시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이랑 그러니까 이 신인데 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랑, 원래 이제 그 문명사회라는 건 이거 종교 불가분의 관계예요.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심도 깊게 책을 좀 보던가 공부를 해볼 필요성은 굉장히 있어요. 예. 예,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나 이그 종교에 대해서, 이 세상에 3대 종교가 있죠. 모르나? 전 세계의 3대 종교, 가장 많이 믿는 3대 종교. 뭐예요? 크리스티교, 불교, 이슬람교입니다. 불교 아닌데? 불교 아닌데?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죠? 그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볼 때는 불교가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그러니까 근데 원래 태생이나 이런 건다 같아요. 나 저번에도 얘기 한것 같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쪽,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 예, 그쪽 친구하고도 이제 좀 소통도 좀 해봤고, 그러니까 그 터키 뭐 요쪽 친구랑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도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서 이슬람, 그러니까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친구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것 이게 이슬람이라는 게 이게 종교구나. 그것도 처음 알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공부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독교. 그래서 성경 같은 경우도 그 학문적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한국인이니까, 동양인이니까 불교 경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굉장히 이 한국 사회나 동양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반적인 전반적인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것들에 녹아 있는 게다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제반에 깔고 있는 게그 종교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 특히 또 이슬람까지도, 예, 이슬람교까지도 같이 요거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색다른 내용이 보여서 예, 잠시 예, 건드리고 넘어갑니다. 아이고. 아니, 뭐 궁금한 거나 있거나 중간에 할 얘기 있으면 얼마든지 치고 들어오면 돼요. 예.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아, 이거 풀었다고 자랑하는 거야? 세상에, 그죠? 예, 이거 푸는 애들 많이 없던데, 예, 좀 풀었나 본데, 예. 진명이? 예. 오이, 상강 오륜, 막, 음양 오양, 예. 네. 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예. 편하게 하면 돼요. 자기 뭐 하고 싶으니까 뭐 부분적으로 얘기해도 되고, 뭐 이렇게 편하게 자기가 좀 동양과 서양이 네. 이제 각각 자원소랑 음양오행에서
이 세상의 근원을 찾고자 했는데, 서양은 이제 각각의 사물을 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동양은 그 서로 그 물질 사이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한 걸로 보아서, 그런 그 옛날부터 그런 생각의 차이가 오늘날 좀 서양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동양은 또 조선시대 생각해보면은 상강오륜처럼 임금과 신하랑 어버이랑 자식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친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또 중요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정의해주고 이런 것들이 또 그런 상호관계 중요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오늘 지금 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이상이에요. 아니면 좀 더? 끝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이제 동양과 서양의 이제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개인적이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상호 관계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자기 개인을 더 중요시하느냐. 요건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걸로 가지고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곤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적으로 하는 이 이런 띠어리라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그것들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맞다 틀리다의 문제랑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뭐잘 설명할 수 있으면 아뭐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코로나,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특히 그 마스크 이렇게 쓰고, 그죠, 착용하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동양과 이 서양에서 이제 이 극명한 차이점을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에게 좀 피해를 좀, 예, 덜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그래도 자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렇게 쓰자 이런 게 강하고, 그러면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보면 내가 왜 써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해서 그걸 가지고 아 나는 자유롭고 싶다 하면서 자기 주장들을 펼치면서 예 그렇게 하는 시위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뭐100% 그게 차단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확률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을 낮추고 높아지고 이 차이가 있는 거고. 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뭐100% 검증된 건 아니고 그래도 좀 영향성이 있으니까 좀더 쓰는 게더 낫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뭐 마스크 안 쓴다고 해서 무조건 뭐 감염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막 이런 예. 뭐 그런 상관관계도 아직은 이제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고, 그래도 상당히 이 상당한 이 관계성은 좀 있더라. 이 정도가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예, 웬만하면 그렇게 좀 하는 추세로 가는 거고. 그런 측면이고. 그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요런 밑받침,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부터 오는 거고. 그것들의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이번 주에 하는 주제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런 것들, 원소설을 다루는 건, 그래서 이 원소라는 건 그건 거죠. 그러니까 밑바탕으로 흘러 가서 가장 최종적으로 이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것들에 의해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다 생성될 수 있는 것들, 그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펀더멘털하고, 레컬한, 그러한, 머티리얼이 뭐냐, 물질이 뭐냐, 엘리먼트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서양은 네 개의 원소가 그거고 동양은 이 다섯 개의 원소가 그렇다 라는 게 이제 이들의 관점인 거고. 예,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서양은 물불흙 공기가
그리고 동양은 여긴 없네. 그죠? 월화수목금토일.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기 빼고 나무랑 예. 그리고 쇠 뭐 그죠? 쇠 같은 이제 그 금속들. 예. 그죠? 그렇게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식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좀 더 이렇게 이 심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예.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양과 서양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거를 차이점에 대해서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보는 게 원소와 관련해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관점을 우리가 좀 제한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게 이 취지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로의 관점들 관념들이 어떻게 좀씩 다른가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 그 동양에서는 특히나 이제 뭐 그 관계들 그래서 인근과 시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벗 등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뭐 언어적으로 보면 이런 용어들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 격식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높임말 낮춤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한 게 그런 이유인 거고 그죠? 그 맥락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이고. 오, 한문학과. 네. 좋아요. 예. 네. 한문학과 갑시다. 현우. 네. 한자 좀 썼다는 현우 아닌가? 네. 한문학과 현우 어디 갔어? 나와라 현우. 현우 어디 갔지? 현우야. 현우 없어요? 여기 현우 없나? 아, 에이, 현우가 잠시 일이 있어서 잠시 갔구나. 조금 이따 다시 불러야 되겠군. 얘 아직 안 돌아왔구나. 19페이지. 예. 대용아 이거는 이 공간 격가지가 좀 많이 남아서 곤란해요. 예.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아니랍니다. 네. 어. 대용아. 대용이 나와라. 그리고 다른 친구들 레포트 제발 좀 A4지에 좀 해 주세요. 예. 대용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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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요쪽에 좀 설명 좀 해줄래요? 아니 자기 얘기에 영화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 영화 혹시 봤어요?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예.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그냥 영화 얘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한 거야? 예. 거기 그 자료에 그 제목이라는 아, 예. 영화 그 설명 그 뭐라 아 예 설명 예 그죠 시놉시스 있죠 예 예 그거랑 유튜브에서 간략하게 내용인지 봤어가지고 네 참고해서 예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서양이랑 동양이랑 이제 왜 원소를 서양 같은 경우에는 사원소로 봤고 네. 동양 같은 경우에는 오원소로 봤는지에 대해서 좀 예. 좀 심층 약간 좀 깊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 그 앞쪽에 이미 발표를 한 학생 중에서 저랑 예. 학생이 있었는데 예. 어 이게 서양이랑 동양 같은 경우에 이제 생활 환경 같은 것도 다르고 이제 그런 원소를 왜 굳이 그 저희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이용되는 게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여러 가지 중에 물, 불, 뭐 나무, 쇠, 흙인지를 생각했을 때 네. 저희가 가장 일단 그때 그
저런 그 사상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실생활에서 그 인간이란 존재가 가장 많이 썼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런 그 물이나 불이나 나무수의 흙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렇다면은 서양도 어떻게 보면은 쇠도 많이 사용했을 거고, 오히려 동양보다 서양이 제가 알기로는 그 금속이라는 물질을 조금 더 빨리 그 이렇게 시작한 그 개척이라 해야 되나? 발견을 하고 이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서양이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서양은 그러면은 쇠라는 것을 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가장 그냥 좁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본다 치면은, 거기에서도 이미 자료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뭐 마법이나 아니면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때 각각의 물, 불, 흙, 공기를 각각의 네 가지로 따로 하나하나 이렇게 봤다면은, 개별적으로 봤다면은,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불, 나무수의 흙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상생관계다, 상극관계다, 둘이가 이렇게 만나서 어떤 새로운 그거를 나타낸다, 이것 둘이는 극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이 그냥 동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유기적으로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약간 되는 건데, 서양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개별적으로 그것이 같이 상생하고 상극이라는 관계 자체를 따로 안 따지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게 있어서 그냥 이게 있다면 만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만물이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사상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한 것 같다고 저는 일단은 이거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존재들의 관계에서 특히나 이제 순환 관계들 이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어느 하나가 빠지면 순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화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들이 순환 자체가 예, 그죠. 경맥동화. 예, 그죠. 순환 예, 순환에 이제 그 이런 것들 이제 막힌다 흐름이 깨진다 이런 것들의 입장에서 좀더 이렇게 본것 같고 그다음에 동양 아니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 이것들이 있으면 나머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흙이 더 압축이 되면 쇠가 되는 거니까 그럼 쇠는 굳이 이제 예, 필요가 없는 거지. 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나무도 필요가 없는 거지. 흙과 공기와 물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게 나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이제 그렇게 본 거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 최종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물질은 뭐냐. 그렇게 봤을 때 물, 불, 흙, 공기다. 라는 거고, 물, 불, 흙, 공기는 다른 걸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원 물질이다. 이렇게 본 거, 예. 그런 측면인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만들어지고 나서의 그런, 그거는 안본 거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관계성을, 신경을 안 썼느냐. 그런 건 아니지. 관계성도 여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왔다 갔다 이것들, 그, 우리 자료에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고려는 했다는 거지. 단지 이제 포인, 그러니까 포커싱이 어디에 좀더 무게감을 있느냐는 똑같이 관점은 비슷해요. 보는데 여기에 좀더 힘을 줬느냐, 여기에 좀더 힘을 줬느냐 그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개별 쪽에 힘을 더 줬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관계 속에 좀 힘을 더 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는 얘는 무조건 개인만 보고, 얘는 무조건 관계만 보고, 이거는 아니란 거지. 같이 보는데 어디에 무게 중심을 좀더더 줬느냐의 문제인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좀더
예, 좀더 제대로 보는 것일 거고,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서로 간의 이제 관계들, 예, 관계성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순환적인 측면들.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이유까지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윤회 사상, 그리고 이제 순환, 그리고 이 동양적인 것들은 그런 거죠. 이제 순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 서양은 그런적인 그 어떤 순환이나 이런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그네들의 어떤 근원적인 예, 그래서 개인이 그러니까 내가 근원이라는 거지 근원 각각의 사람들이 다 인디비주얼들이 각각 근원들이라는 거지 근원 물질들이고 근원이 그러니까 그 객체들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건그 이유의 일이고 예, 그래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내가 각각의 그 개인 근원이니까 이 사람들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가는 것인 거고. 그리고 이 동양에서는 물불새 흙,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존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관계성에서 얽히고 설켜서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좀 끼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게끔 해주고 마스크 안 끼고 이러면 세상이 돌아가는데 삐그덕, 심하게 삐그덕 될 거니까 그거는 오히려 안 좋다. 세상의 순환에 대해서. 예, 사회의 순환에 대해서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좀더 용이할 수 이거는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했을 때좀더 예, 설명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 뭐요 정도 선 예. 그래서 그런 관점 혹시 현우 다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나? 들어왔네. 예. 자기 거 설명 좀 들으려고. 예, 한문학과. 예, 그죠? 예, 한자, 예. 나 요거에 혹해가지고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다른 것도 설명해도 돼요? 나는 요좀 이렇게, 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오행 예, 이뭐 이렇게 그 한자 이렇게 뜻풀이 하면서 막 이렇게 요것도 설명해 놓은 것들. 예. 요거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 오행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찾아보고 그걸 정리를 했었는데요. 네. 오행간의 상생에 대해서 나무는 필감이 되어서 불을 살리고 그리고 불은 타고 나면은 재가 되어서 흙으로 들어가고 흙은 산도 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흙에서 자금이 나온다든지 뭐 금광에서 금이 나온다든지 있고요. 금이 나오고 그리고 금이 녹이 슬 때는 녹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물이 나무가 자라는 양분이 되어서 다시 나무가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상생의 관계가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나무는 흙으로 뿌리가 파고들고 흙은 물의 흐름을 저해를 하고 물을 꺼버리는 소화제 작용을 하고 물은 쇠를 녹여서 샘물로 만드는 용광의 역할을 하고 금은 날붙이니까 나무를 자르는 벌목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서로 간에 해가 되는 존재가 된다고 해요. 해를 끼쳐서 서로 살리는 게 아니라 해가 된다고 해서 상극의 단계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예, 불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나무는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원 재료가 되는 거지. 땔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불은 실제적으로 뭐든지 이제 불을 태워서 이렇게 하면 흙의 자, 그러니까 흙으로 이제 돌아가게 만든 거지. 흙의 자양분이 되는 것들이고 전부 다 이제 그래서 불로 태우거나 그래서 우리가 소각로, 용각로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불로 다, 그러니까 사람도 죽으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환원을 시키는 거지. 흙으로. 그리고 거 흙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흙이 융합되고 압축되고 이러면 쇠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얘가 얘를 낳는 거지. 그리고 그 쇠가 있는데 이 쇠로부터 그러니까 물이 예, 그죠? 쇠로부터 물이 나온다. 이건데 나는 요 부분은 조금 뭐 예, 약간 그죠? 그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죠? 저도 예. 금과 물의 그 상생 부분은 제가 설명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예를 들면 녹물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게 아닐까 하고 그냥 제 생각을 읽었던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쇠나 이런 광물로부터 그것들이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걸로부터 분해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예, 요 부분은 난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고 그러니까 설명을 예전에 좀 찾아보는 그것도 있는데 좀 약간 여기서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고 이게 물로부터 이제 물이 있어서 물이 이제 나무가 자라는 이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니까 물 없으면 뭐 나무나 이런 식물들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얘 원래 이게 얘가 얘를 낳고 얘가 얘를 낳고 얘가 얘를 낳고 얘가 얘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럴듯한 설명이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나좀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예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예 나무는 실제적으로 이그흙 그러니까 그 뭐냐면 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고들고 뚫고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 저해한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파고든다. 그러니까 원래 흙이라는 것은 뭐 없어지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어쨌든 예, 그 위에서 기생하면서 그걸 파고들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요게 요거를 막는 역할을 한다. 요런 거 부분이고 그다음에 흙이 있으면 흙이 실제적으로 물. 예. 물을 이제 흐름을 이제 방해한다. 그러니까 그 요것들은 전부 다 이제 상극의 관계인데 이제 극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완화시켜주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물이라는 거는 결국은 흙의 그 흙의 이 길, 길이 나야 되잖아요. 물이라는 건 길이 있어야지 물길이 있어야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얘 물이라는 건 흙에 꼼짝 마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라는 건 불이라는 건 결국 물에 의해서 꺼지는 거니까 물이 이제 얘를 꼼짝 마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그 쇠붙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예 불에 의해서 다 녹여지니까 얘가 이제 꼼짝 마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 나무는 이제 쇠에 의해서 예, 전부 다 이렇게 다 없어지고 뭐 갈아지고 다 이렇게 분쇄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꼼짝 마라 이렇게 된다는 거. 그죠? 요게 이제 동양 오행에서 하는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죠? 이거 그이 설명들 굉장히 좀 설득력은 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요 부분 쇠에서 물하고 요런 부분도 그때 설득력 있는 게좀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좀잘안 나요. 예. 여기서 요 설명은 조금 그러죠. 여기서는. 예,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더 찾아보면 내 기억에도 좀 찾아보니까 좀 있긴 있더라고. 그럴듯한 설명력 있는 게. 예. 그리고 앞에서 너무 시간을 좀 했네. 뒤에 애들 많은데.
왜냐면 이제 마칠 시간이 좀다 돼서, 그래서 한 사람만 좀. 지은이, 열심히 만들었네. 이 만든 거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나와라, 지은이. 어디 갔지? 없나? 여기 있어요. 예. 만든 거와 관련해서, 네, 이 도형과 관련해서, 입체 도형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우리가 앞쪽에서 입체 도형과 얘기를 좀 많이 못 해가지고, 입체 도형, 예. 입체도요. 네. 이 만드는 거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거? 네, 혼자 하려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되게 미안해져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굳이 이렇게 다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다 만들면 좋긴 한데, 아, 정말 고생했어요. 이거를 해보니까 좀 이렇게 그 입체 도형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게좀와 닿아요? 예, 그러라고 한 거긴 한데, 네, 상당히 하면서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고요. 아, 근데 좀 미안하긴 해요. 이렇게 다 만들게, 이렇게. 예, 그죠. 그러고. 일단 5가지 도형 중에 4가지란다. 3가지는 네. 삼각형이고 1가지는 예. 사각형, 예. 1가지는 오각형이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오각형이 제일 좀 난해했고. 네. 그죠. 오각형 만들기가 좀 난해했고, 그죠. 삼각형은 네. 정사면체는 면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네. 간단한데, 예. 정20면체는 면이 20개나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삼각형 쪼가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리고 그러면 요 도형들하고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예, 요것들 예, 요거 예, 이거를 이제 매치업을 시킬 건데 매치업을 시킬 때 이게 그 다른 반에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이거를 이제 성격적인 측면에서 좀본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형적인 측면, 이 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인간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그래서 보통 가장 손쉽게 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화가 이거랑 이제 매치한다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네, 좀 저도 설득이 되나? 그랬어요. 예. 이거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래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불은 약간 상승하는, 솟구치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예. 정사면체로 그렇죠. 골랐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이제 이렇게 꼭지 이렇게 뾰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들,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어떤 게좀 와닿고, 예. 흙. 흙은 네. 보통 땅을 이루잖아요. 예. 그래서 좀 평평하고 네. 탄탄한 이미지 해가지고 예. 만든 것 중에 예. 평평하면서 제일 탄탄했던 예. 정 육면체 골랐어요. 아, 팽팽하면서 탄탄하다. 네. 그죠? 설득력 있네. 그래서 요거 만든 거 중에 평평하고 좀 탄탄한 것들. 그러니까 톤은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니까 성격적으로. 예. 또. 물은 네. 좀그 표면 장력에 의해서 좀 둥글게 모이잖아요, 그리고. 아, 예. 그래서 좀 둥근 이미지 중에서 예.
살짝 좀 어설픈 정십이면 제 골랐어요. 네. 그러니까 둥근 이미지는 두 개죠. 12면체랑 20면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좀 더 각졌고 그래서 요게 좀 더 와닿았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네. 정십이면체가 좀 잘 흐트러져가지고 제가 잘못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어요. 아, 이게 좀 잘 흐트러진다. 그래서 네. 이합 집산이 이제 물이라는 특성이 좀 자유롭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이라는 건 이제 당기는 거에 따라서 그죠? 당기는 용기에 따라서 다 이렇게 변화무쌍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예, 좀 그렇다. 그죠? 예, 맞아. 이제 12면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두 개밖에 없거든. 맞아, 예, 맞아. 그죠. 이거는 이제 이 사방에서 다 잡아주는데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어서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또 공기는 그 남은 게 두 개잖아요. 그 중에서 네. 좀 우리 숨 쉬는 데 사용하는 거니까 너무 예. 각지진 않았으면 좋겠어. 면이 예. 많아서 각이 예. 제일 둔한 정20면체 골랐어요. 공기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이 자유롭고 변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예, 좀 많이 숨통이 트였으면 요즘에 많이 깝깝했구나. 예, 예, 그죠. 인생이 많이 깝깝하구나. 예, 그죠. 숨쉴 틈이 없어요. I can breathe요. 예,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숨쉴 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면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예. 좋아요. 그리고 플라톤이 예. 우주 그거 네, 우주 골랐길래 예. 이거 우주는 팽창하잖아요. 예, 그렇죠. 우주는 예, 팽창. 꼭지점이 좀 전후 좌우 위아래로 뻗어 있는 느낌이라서 예. 팽창하는 느낌 그런 예.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주라고 생각했어요. 예. 팔면체를 우주라고 이제 매치업을 한번 시켜봤다. 예. 네. 예. 좋아요. 그죠? 이렇게 팽창하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네. 예, 팽창하는 느낌 각 방향으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예, 좋아요. 예, 그죠? 이렇게 예, 좋아요. 예. 그 오늘 요쯤에서 마칠까요? 더 할 얘기 없으시면 예,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좀 다 나눠본 거고 왜냐면 끝까지는 못 봤지만 대충 뭐 요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영상들 올렸는데 보면 그 요 일 다른 방 것도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것도 좀 뭐 참고삼아 봐도 돼요. 어차피 그러라고 이제 같이 공 같은 채널에다가 넣어놓은 거라서 알겠죠. 그래서 다른 반에는 뭐 엇비슷하지만 똑같은 주제 가지고 계속 하는 거라서 반만 다른 건데 근데 이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스킵해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 예.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봐 주시고 관심 없으면 안 봐도 되고. 예. 이거는 뭐 선택적인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나 개인적으로 할 얘기 있는 사람들은 예, 남아서 해 주시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기록을 좀 할게요. 왜냐면 뭐 다른 사람도 관심 있는 사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선형대수라는 건 선형, 그러니까 선, 직선, 선 모양인 거죠. 선형, 대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기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기호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대수인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무난하게, 그냥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A 플러스 B, 이런 그런 것들, 그렇게 표현되는 걸 이제 대수라고 이렇게 함, 러프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선형대수학이라는 건, 그래서 어쨌든 선형적인 일, 그러니까 선형적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어떤 두 대상 사이의 관계가 선형적이라는 거. 선형적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증가할 때 얘도 증가하고 얘가 감소할 때 얘가 감소하고 그래서 얘들이 굉장히 선형적인 거지. 그러니까 단편적이라는 거지. 1차원적이라는 거지. 예, 그런 흐름일 때 쓰는 거고 그렇게 단순한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선형 대수, 그러니까 행렬로 다루는 게 편해요. 행렬은 도구인 거예요, 그냥. 그걸 다루는 도구예요. 그래서 선형일 때는, 선형적일 때는 행렬로 다루면 굉장히 편해요. 예, 행렬로 안 다뤄도 상관없지만 행렬로 다루는 게 훨씬 편해서 행렬 대수라는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선형대수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선형대수의 이제 반대급부는 뭐냐면 비선형이거든. 선형이 아닌 것들. 그래, 비선형대수. 그러니까 비선형인 것들을 하는데, 비선형인 것들은 선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이냐 곡선이냐 이렇게 보듯이 선형이 아닌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선형인 것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행렬로 못 다루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근사출을 해서 지저분하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비선형 쪽이 이제 많이 힘든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딥러닝 쪽을 공부를 할 거면 딥러닝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일단 통계 쪽을 파야 돼요. 통계. 아, 통계가 통계를 봐야 베이스고. 되나요? 아. 통계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그 통계학에서 기본적인 그 기초 통계가 탄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통계학에 나오는 특히 추론, 예. 추론 통계학 쪽, 그러니까 뭐 어차피 기술 통계학은 기본 베이스니까 기술 통계랑 그러니까 추론 통계 쪽 해서 추론 통계 중에서도 그 우도비 그래가지고 그런 쪽이 이제 그게 핵심이거든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그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좀 뻗어나가서 이렇게 관례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통계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 선형대수를 보지 말고 통계학 수업을 듣고 통계학 개론이라든지 예, 그런 쪽을 들어서 그거를 이제 베이스 다지고 그리고 딥러닝 하려면 기본적으로 코딩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컴퓨터 이거 프로그램 짜는 거. 그래서 R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책좀 보고 R이나 파이썬 이런 거 아니면은 뭐 R이든 파이썬이든 뭐 예, 그렇게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파이썬보다는 R이 좀더 쉬울 거고 접근하기가 이제 교수님, 프로그램.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제어공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전공이어가지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이랑 그 복소 해석학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그게 성립하는지는 사실 이해를 하는 부분은 없고 공학이다 아, 예, 보니까. 잠깐만요. 잠시만. 나 지금 예. 1분만. 예. 복소 해석학이랑 그런 거를 사용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거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써도 되는지가 의문이어가지고요. 복소 복소 다시 해석학이랑 예그 라플라스 변환 같은 거를 이제 제어공학 시간에 사용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쓰다 보니까 그 약간 찝찝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지 그냥 이렇게 무작정 믿고 사용해도 되는 건지가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거는 자기 목적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어떤 그런 공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만 할 건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해서 새로운 뭔가를 응용해서 뭐 이렇게 그러한 목적성이 있는 건지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차피 그런 이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해요.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어차피 요즘 다 컴퓨터로 이렇게 하니까 굳이 그것들을 막다 이해하고 이럴 필요성은 없고 근데 그거를 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 이렇게 뭐 변형을 하고 새로 뭐 고안을 하고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좀 심도 깊게 좀 알아야지만이 그것들을 이제 응용하거나 이럴 때 이제 쓰이는 거고 그래서 그러려면 적어도 석사나 박사급 정도는 그 수준에 돼야지만이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고 학부 과정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고 솔직히 그거 뭐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뭐 지장 있는 건 전혀 없을 거고 그건 뭐 직장 가서도 그런 일은 필요가 없을 거고 적어도 그쪽 분야에서 석사도 좀 애매하고 박사급 정도 되면
그런 어떤 역량들이 필요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거니까 필요한 거고, 학부 과정에서야 뭐 그게 그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그 목적성이 그냥 막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그 불필요한 알미지,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알미인 거지. 실제적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자기가 그거를 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를 이제 몰라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자기가 그걸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고 뭐어 라플라스 이게 뭐 갑자기 느닷없이 뭐예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낯설고 약간 두렵고 이러니까 아 그거 뭐뭐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 받아들이고 그냥 아 이런 기계가 하나 있나 보다 해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원래 보통 공학도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이제 아 이런 기계 중에 하나다, 공식 중에 하나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공학도들의 일반적인 마인드고, 예, 그런 거고, 그것들을 이제 공학도가 아닌 그런 거를 만들어내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보통 공학도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그거고, 그게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좀이좀더 효율적 측면이 강하지. 왜냐면 공학도 어차피 이제 어차피 엔지니어는 기술자고 그냥 그 한마디로 이제 그뭐그 그렇잖아. 기술자거든. 기술자는 어떤 그 분야의 어떤 학자는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기술자가 학자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기술자인 거지. 그냥 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거를 뭐 해가지고 그 이론적인 그거를 하고 예. 그런 그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적어도 그거를 해서 디자인하고 고안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입장이 되려면 적어도 그쪽 분야에서 박사급 정도는 돼야지 그런 작업을 하는 그거지. 그러니까 학부나 석사급은 그런 작업 안 해요. 예, 그런 작업을 맡기지도 않을 뿐더러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그 부분에 이렇게 이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그런 거고, 예, 그럴 이유는 없고. 그러고 갑자기 그 뭐야 자기가 딥러닝을 왜 공부해? 그쪽 분야에 있으면? 아, 그 부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공부할 부분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관심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디에 그거 연관성 있는데 자기들 하는 데서 딥러닝이? 그냥 이제 자기계발 목적으로 취미처럼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취미처럼 딥러닝을 하기는 하는 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요즘에 뭐 딥러닝 하니까 그런 솔직히 딥러닝 별거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사용하는 입장에서 실제 쓰임이 있는 데서 이렇게 써먹는 거지. 그거를 그냥 취미로 알아놓고 그거 뭐 어디다 쓸 건데? 그 딥러닝 그냥 취미로 알아놓고 쓸먹을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자기 분야에 써먹을 가능성이 있거나 뭐 써먹을 데가 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놓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취미로 해서, 그러니까 그 취미로 한다는 건 그냥 요즘에 막 핫하니까 그걸 한번 해보겠다, 요즘 주식 핫하니까 그걸 해보겠다 막 그런 취지인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자기가 얘기를 거기까지만 하니까 그런 건데, 자기가 뭐 다른 목적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 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재미삼아 딥러닝 한다. 재미삼아 딥러닝 하기에는 애매하지. 왜냐면 재미삼아 하려고 해도 하려면 어떤 구체성이 있어야 돼. 재미삼아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가지고 놀아보겠다 하면 구체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딥러닝 가지고 무슨 뭐 해가지고 그 자그만한 단편적인 거라도 뭘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보겠다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재미삼아 해보는 건 괜찮은데, 그냥 딥러닝을 그냥 공부해보겠다 이거 정말 막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뭘할때 구체성이 없이 막연히 그냥 그러는 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고 재미삼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딥러닝 했는데, 딥러닝 구체적으로 뭔가 이걸 구현해보겠다는 거 재미삼아. 예, 이걸 뭘 해보겠다, 이거를 뭐 분석한테 해보겠다, 그런 목적성이 있어서
재미삼아 해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도움이 되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냥 팀론이 그러니까 팀론이 하려고 하니까 뭐 팀론이 관련이 소녀 그러면서 그냥 이거 한번 찝적거리고 저거 그런 건 하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형대수 건드리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거지. 예, 그 뭐냐면 저기 뭐냐면 산에 가서 물 찾는 격이랑 그런 거랑 똑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겉도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세상의 어떤 시류에 휘둘리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기가 진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볼 때는 창의는 시류에 휩쓸리는 거거든. 내가 볼 때는. 예. 그런 건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이 막 좋다고 하니까 또 공무원 해본다. 이러고 그런 거랑 매한 가지야.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관심이 있고 목적성이 있고 뭐 이런 좀 그러니까 말 못하 나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나는 그쪽으로 해서 뭔가 이런 그 꿈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요즘에 핫하니까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예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정말 시간 낭비예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딥러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냥 그런 호기심 때문에 하는 거면 완전 비추예요. 예. 구체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시간만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성 있게 딥러닝 쪽에서 하더라도 딥러닝의 구체성에 그 어디에 이제 딥러닝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써먹을 건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뭔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구체성이 있으면 내가 적극 권장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뜬구름 잡는 거야 지금.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취미든 뭐 이렇게 재미삼아든 그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뭐 예. 예,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얼마든지 내가 도움을 줄수 있을 거고 오케이?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